야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상승 탄력은 좀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 매수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시장이 아직 뭐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,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주 수요일에도 사실 시장의 바닥이 좀 확인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까지도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좀 시장의 좀 투심이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영업이익은 좀 반토막 이상 나는 모습들을 보였고 매출액도 감소는 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은 그동안의 하락이 이것을 좀 반영했다라는 시각이 오히려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.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들이 3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이번 분기가 최악이 아닐 것이냐라는 시각과 함께 좀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으로 지수는 좀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2,300선에 대해서는 좀 저항대가 좀 작용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의 흐름들에서는 또 환율적인 흐름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이제는 2,300선을 좀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반도체 섹터들과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중국 소비주들은 조금 둔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. 역시 시속 게임으로서 조정 시좀 모아갔다가 반등 시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에서는 오늘 반도체 섹터에 더불어서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. 특히나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좀 발표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건설주들도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좀 물량 늘리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앞으로의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섹터별 좀 전략들을 좀 섬세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민감주도 저희가 잘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이번 주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